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중석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환하게 보이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박수를 치는지, 그다음에 누가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지 전혀 볼 수 없어서 여러분이 한마디도 안 하면 연주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음악은 전부 동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 가운데에서 동물을 소재로 한 음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골랐어요. 맨 처음에 함께 들을 음악은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입니다. 사육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카니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사육제라는 말보다 대체로 카니발 하면은 아 무슨 페스티벌인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카니발에 나오는 동물들이 함께 모여서 춤추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이 음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동물들이 나올 텐데 그 동물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음악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맨 처음에 나올 동물은 사자입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답게 생상은 모든 동물 앞에 사자를 넣었어요. 자, 그 사자가 사자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자 바로 앞에서 한 우리를 사이에 두고서 바로 한 30cm 앞에서 사자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자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놀라서 한 10m를 도망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생상은 표현을 했습니다. 들려집니까?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이 몇 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를 묘사를 했는가 하면 이 처음으로 사자가 동물들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에 팡파레가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트럼펫이 보통 오케스트라에서는 팡파레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은 트럼펫이 없는 곡이에요. 그래서 피아노가 대신 팡파레를 한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방패를 하면 사자가 어떻게 걸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세 개의 멜로디를 가지고서 생상이 사자를 표현했답니다. 음악을 처음부터 사자 끝까지 들으면 이 멜로디들이 피아노에서 나왔다가 오케스트라에서 나왔다가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사자가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구나 아니면 사자가 여러 마리가 있구나 아니면 사자를 사람 저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환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답니다.
사자가 나와서 좀 들어갈 때는 바삐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사자가 박수를, 여러분이 사자에게 박수를 쳤잖아요. 그리고 저기 끝까지 갈 동안 박수가 계속 나오면 천천히 박수를 받으면서 나갈 텐데 박수를 한번 치고 금방 끊어버리니까 부끄러워서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 우리가 아, 참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면 저기 나갈 때까지 박수 쳐주는 거예요. 다음 동물 나올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보는 영상에 국기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국기가 옆에서부터 청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의 상징인 동물이 뭔지 아는 사람? 큰 소리로 비둘기, 까마귀. 예, 그런 아주 멋있는 동물 아니에요. 못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뭘까요? 오케이, 당 맞아요. 생상이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 나라의 상징인 닭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오늘 누가 닭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느냐 하면 앞에 계시는 피아니스트 두 분이, 여러분 오른쪽에는 수탁, 왼쪽에는 암탉이 아름답게 앉아 계십니다. 수탁과 암탉이 어떻게 우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나라 닭은 꼬꼬댁하고 오는데 꼬꼬꼬꼬꼬꼬댁 꼬꼬댁 꼬꼬댁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암탉은 네, 프랑스 암탉이 사실은 좀 더 예술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음정도 좀 이렇게 아래 위 높낮이가 있고, 그래서 수탁과 암탉으로 나뉘어서 여러분에게 아, 닭이 이렇게 우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현악기들은 닭이 저기 멀리 있는 좁쌀 같은 것을 먹으러 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목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걸 현악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멜로디가 함께 있는 수탁과 암탉이란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나갈 때까지 박수치면 나가면서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참 청중들이 수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곡은 아주 느린 거북이를 생상에 그려놓았어요. 거북이라는 동물이 느리기 때문에 음악을 참 천천히 가는 음악을 그려놓았겠죠. 근데 생상이 보통 음악을 쓸 때는 여러분도 작곡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오선 위에 이렇게 음을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상의 생각에는 혹시 예전에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런 동물을 표현할 때 이런 음악을 옛날에 내가 들었던 음악인데 이거 가지고 표현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선배인 작곡가가 작품을 써놓았는데 그 작품에서 한 곡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 거북이를 묘사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싶은데 저희가 한번 잠깐만 연주해 볼게요. 다 아시는 거 맞죠? 네, 한번 해볼까요? 같이 빰빠빠빠 시작. 딴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계속 거기까지만 아시죠? 네. 자, 이 음악을 생상이 어떻게 거북이로 묘사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같으면 우리도 쓸 수 있겠다, 그죠? 다른 사람이 썼던 걸 가지고 와서 약간의 아이디어만 보태서 이런 음악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의 음악을 가지고 와서 약간 비틀어서 자기 음악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악들이 꽤 있습니다. 자, 다음 동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물은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오케이, 코끼리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큰 코끼리가 춤을 출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코끼리가 언제 춤춘다는 걸 잘 알아요. 예, 칭찬하면 춤을 춘답니다. 코끼리가 오늘은 3박자의 왈츠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출 텐데 본래 이 곡은 또 생상이 작곡한 게 아니에요. 베를리오즈라는 생상의 선배가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한 곡에서는 바람 요정의 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고 날씬한 바람 요정이 나타나서 춤을 추는 것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음악을 코끼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동물이 그 바람 요정과 정말 반대되는 동물이잖아요. 코끼리는 이제 그렇게 났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좀 비판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의 악기 중에서 제일 코끼리를 닮은 악기가 어디쯤 있죠? 오케이, 콘트라베이스라는 말은 정답이긴 한데 틀렸어요. 베이스라는 말을 적고 싶으면, 쓰고 싶으면 더블 베이스라고 쓰는 게 영어입니다. 콘트라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파생돼서 좀 무엇보다 넘어선다는 얘기인데 그건 뒤에 베이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콘트라 바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더블 베이스가 코끼리 이제 역할을 할 텐데 피아노에 맞추어서 코끼리가 왈츠를 춥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땅에서 노는 동물들은 얼추 했고 이제 물속에서 노는 고기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상은 제목을 수족관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기가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고 떼를 지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지 같으면 숲 사이를 이렇게 가지만 거기는 이제 수풀이 물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속에 있는 숲 사이를 유유하게 헤엄치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먼저 고기 한 마리가 어떻게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플루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는데 이 물고기들이 움직일 때마다 보면 뻐끔뻐끔하면서 공기방울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저 뒤에 있는 악기 타악기로 함께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물고기가 때로 다니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숲 사이를 이렇게 헤치면서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 해초들은 피아노가 이렇게 연주합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다 같이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늘을 나는 새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생사왕은 새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새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이 새가 별로 친숙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유럽에서는 이 새가 참 많아요. 참새 아닙니다. 뭘까요? 독수리. 네, 독수리 아닙니다. 우리 왜 시계 보면 이거 많이 써요. 오케이, 뻐꾸기. 뻐꾸기가 어떻게 우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뻐꾸기가 저렇게 단 두 개의 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뻐꾸기가 우는 걸 좀 이따 잘 들어보면 아, 지금 뻐꾸기가 화가 났구나, 아니면 뻐꾸기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뻐꾸기가 아주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푹 쉬고 있구나 하는 그 감정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뻐꾸기 연주한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프레이즈랍니다. 뻐꾸기 한번 박수 쳐주세요. 자, 뻐꾸기 이외에 여러 새들이 있는 걸 그리려고 하니까 하하, 생상이 할 수 없이 동물원에 가서 이제 큰 새장에 있는데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동물의 사회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새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부대장은 누구, 그 다음에 거기에 끼일 수 없는,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새들은 어떤 새들이고,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 것은 뭐 동물이건 사람이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동물들은 다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힘차게 빨리 나는 새, 대장새는 플룻이 연주를 합니다. 자, 플룻이 한번 그걸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대장 같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피아노가 아주 저쪽 구석에 잘 날지도 못하는 그런 새를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네, 저쪽 구석에서 날개를 바닥거리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모든 동물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생상은 잘 날지도 못하지만 날지도 못하는 건 아니죠. 굉장히 멀리 날아다니는 새인데 물 위에 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 위에 떠 있는 모양을 보면 정말 우아한데 물 밑에서는 물갈퀴질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우아한 뭐죠? 오케이, 백조. 그 물갈퀴질 하는 것을 한번 피아노로 들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물 밑에서는 물갈퀴질을 하고 있고 아주 우아한 백조 한 마리가 오늘 나올 텐데 사실은 우리 오케스트라의 첼로가 솔로를 해요. 그래서 그 솔로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이렇게 발레리나 한 분이 정말 우아한 발레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곡은 생상이 본래 발레를 위해서 만든 곡은 아니지만 이 곡을 연주를 하면서 어느 날 발레리나가 발레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답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 곡을 연주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이제 소개되었고 이 동물들이 모여서 이제 즐겁게 춤을 추면서 노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동물들이 다 우리 귀에 들리겠죠? 지금까지 들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근데 그 동물들 중에서 아직 한 동물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거북이는 아직까지도 걸어오고 있던. 그래서 나중에 거북이가 도착하면 저희가 그 곡만 연주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보통 모든 곡이 끝나면 계속 박수를 치면 한 번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예뻐요 누구예요? 예뻐요 누구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디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오케스트라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하게 된 뮤지컬 배우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지금 우리 학생이 정말 열심히 박수를 치는데 오늘 우리 디오 오케스트라가 우리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푸짐한 상품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 친구에게 제가 에코백과 공부 열심히 하라고 화이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워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여기 제 옆에 서서 제 도우미를 좀 해주세요. 일어나세요. 네, 어느 학교 누구예요? 홍천초등학교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학생은 일단 오늘 상품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학교에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많은 중학교 중학생들 맞죠? 오늘 학생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왕선 중학교? 네. 어느 학교 학생들이 씩씩한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 중학교? 네. 침산 중학교? 네. 신하 중학교? 네.
아, 신화중학교가 지금 앞에 앉아있네요. 그리고 경산여자중학교?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복중학교? 네, 그리고 오늘 경북기계공고 학생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아주 씩씩한 굵직한 박수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무대 즐거우셨어요? 어떤 무대 보셨나요? 그쵸, 동물의 사육제 보셨는데 아름다운 발레와 함께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우리 디오 오케스트라는요 매년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올해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2017년 첫 무대 첫 관객이세요 여러분들께서. 네, 자 오늘 보셨는데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고 오늘 즐겁게 즐기실 준비 되셨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1, 2, 3, 4층까지 다 같이 큰 박수와 함성. 네, 오늘 멋진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동물의 사육제 작곡자는 누구인가요? 손. 자 우리 학생 생상씨요. 네 정답입니다. 생상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자 선물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마에스트로 지휘자 선생님 이름을 아는 친구 손. 네 거기 누구죠? 누구죠? 황원구 선생님 그쵸?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기 달려가서 이 상품권 하나 빨리 드리고 오세요. 자 고! 저기 손 드세요. 조금 전에 그쵸?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음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연주팀 이름은 뭘까요? 자 잠깐만요 제가 달려갈게요. 이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누구죠? 디오 오케스트라. 디오 오케스트라죠? 자 여기 와보세요. 우리 친구 도우미 지금 정신없습니다. 자 여기 하나 주시죠. 자 어느 학교 누구예요? 광서중학교 장성우요. 네 오늘 즐거우신가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와 여러분 지금 무대를 좀 봐주세요. 지금 아주 아름다운 동물들이 무대를 장악을 하고 있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무대를 가득가득 메워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실 디오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의 마에스트로 너무나도 멋진 해설과 지휘를 해주신 우리 황원구 선생님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영상과 해설이 함께하는 피터와 늑대 함께 하시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는 제 50평생에 이런 일 처음입니다. 보통 그 연주를 하게 되면 저는 위에서 열심히 이제 지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땀이 나는데 그 옷 위에다가 이걸 또 껴입고 모자까지 쓰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의 사우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두 번째 저희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음악은 프로코피에프라는 사람이 쓴 피터와 늑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금방 짐작하시겠지만 아하 피터라는 사람과 늑대라는 동물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피터와 늑대에 나오는 다른 동물들을 프로코피에프는 여러 가지 악기에 그 동물들을 대입시켜서 음악을 만들어 놓았는데 먼저 아주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는 장면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 피아노보다가는 다른 악기들이 연주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플룻이 새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오리가 나오는데 오리는 같은 옷이에요. 오보에가 연주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영리한 고양이가 나오는데 클라리넷이 합니다. 그리고 피터의 할아버지는 이런 굵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마리의 늑대가 아주 무시무시한 음악과 함께 나옵니다.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피터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현악기가 전체 연주합니다. 네, 그리고 늑대를 잡으러 온 사냥꾼들은 이제 늑대를 뒤에 보이는 타악기들이 연주를 하는데 그 늑대 잡는 것을 본 피터가 우리 늑대를 총으로 쏴서 죽이지 말고 동물원으로 보내줍시다 라고 사냥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냥꾼들이 총을 쏘는 장면. 자, 지금까지 여러 악기가 여러분에게 여러 캐릭터를 설명해드렸는데 새는 어떤 악기가 연주하죠? 플루트 맞아요. 오리는 어떤 악기? 오보에가 연주하고 그 다음 고양이는 클라리넷. 아주 어려운 악기예요. 이번에는 할아버지는 어떤 악기가 연주할까요? 이야, 바순 맞아요. 네. 목관 악기 가운데는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우리 현악기 전체는 누굴 상징했죠? 오케이, 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사냥꾼은 저 뒤에 있는 어떤 악기? 오케이, 타악기가 모두 모여서 이제 늑대를 잡으러 가는데 늑대는 어떤 악기가? 아, 늑대 악기가 어렵구나. 네, 호른입니다. 호른 세 대가 늑대를 상징합니다. 오늘 지금 이 곡은 저희가 연주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본래 프로코피에프가 나레이터를 옆에 세워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속에 어떤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피터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새가 나와서 오리하고 싸우고 이런 얘기들을 전부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과 함께 청중석에서 함께 호흡을 했던 나레이터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피터는 문을 열고 넓고 푸른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커다란 나무 가지 위에는 피터의 친구인 작은 새가 앉아 있었어요. 온 세상이 너무 조용해. 새가 즐겁게 지저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리가 어기적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오리는 피터가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알고는 기뻐하며 숲속의 작은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새는 풀밭으로 내려앉아 오리 곁에 자리 잡고는 이렇게 놀렸습니다. 너는 무슨 새가 날지도 못하니? 너는 무슨 새가 수영도 못하지? 오리는 연못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툰 뒤 오리는 수영을 계속하고 작은 새는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피터는 고양이 한 마리가 풀밭을 지나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얌! 저 새는 수다 떨기 바쁘니 내가 저 새를 꼭 잡아먹어야지. 얌! 고양이는 살금살금 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조심해! 피터가 소리치자 새는 재빨리 나무 위로 날아갔어요. 오리는 연못 속에서 고양이에게 화가 나서 꽥꽥거렸습니다. 고양이는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생각했어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사이에 작은 새 녀석은 날아가 버리겠지? 띵.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피터가 숲속으로 나가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이곳은 위험한 곳이야. 만약 늑대가 숲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피터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피터 같은 소년들은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피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꼭 잠그었어요. 집으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 숲에서 큰 회색 늑대 한 마리가 나왔어요. 고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오리는 꽥꽥거리며 흥분해서 연못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러나 오리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오리는 늑대를 피할 수가 없었지요. 늑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오리를 덮치고 그리고는 오리를 잡아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동안 고양이는 나무 가지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다른 나무 가지 위에는 새가 있었고요. 다만 고양이한테서는 조금 멀리요.
이제 늑대는 나무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욕심에 찬 눈으로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터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문 뒤에 숨어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피터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단단한 밧줄을 가지고 와서는 높은 돌담을 타고 올라갔어요. 늑대가 어슬렁거리며 돌고 있는 나무에 가지 않다가 그 돌담 위까지 뻗어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붙잡고 피터는 가볍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피터가 새에게 말했습니다. 새야, 날아 내려가서 늑대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아. 단, 늑대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새가 늑대의 머리 위에 날개가 거의 닿을 정도로 요란하게 날아다니자 늑대는 화가 나서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새는 늑대를 한껏 야구르게 했으니 늑대는 새가 얼마나 붙잡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새는 너무너무 영리했기 때문에 늑대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지요. 그동안 피터는 올가미를 만들어 조심스럽게 내려뜨려서는 늑대의 꼬리에 올가미가 걸리자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자기가 잡힌 것을 알자 늑대는 빠져나가려고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밧줄은 더욱더 단단히 늑대의 꼬리를 동여맸죠.
늑대가 도망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올가미는 더 꼬리를 조일 뿐입니다. 그때였어요. 사냥꾼들이 숲에서 나왔습니다. 늑대의 발자국을 따라서 총을 탕탕 쏘고 있었어요. 나무 위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쏘지 마세요. 우리가 늑대를 잡았어요. 늑대를 동물원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당당한 승리의 행진을요. 용감한 피터가 맨 앞에 섰죠. 그리고 사냥꾼들이 늑대를 들고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와 고양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불만스럽게 머리를 들고는 말씀하셨어요. 아, 피터가 늑대를 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들 위로 새가 즐겁게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아, 피터와 나 정말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잡은 것을 보라고요. 이때만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늑대의 뱃속에서 꿀꿀거리는 오리의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늑대는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오리를 산채로 꿀꺽 삼켜버렸거든요.